오늘은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다는 아로니아 잎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아로니아는 약용 가치가 매우 높아 약초라 불리우고 당도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신맛이 있어 단맛은 거의 안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쓴맛과 신맛을 내는 성분은 각종 혈관 질환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중 아로니아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은 포도의 80배이고 복분자 20배 크랜베리 10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 좋다고 잘 알려진 블루베리보다는 4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고 사과는 120배라고 알려져 있어 매우 압도적인 성분을 보입니다. 이런 높은 안토시아닌 성분 함유량으로 아로니아는 눈색소의 밀도를 증가시켜서 환반변성과 백내장, 녹내장의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켜줍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 많이 발생하는 황반변성은 눈의 시야가 흐릿하다가 심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게 됩니다. 황반변성의 위험성은 가공육류와 정제된 곡류, 튀긴 음식 및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으면 3배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해서 이런 식품들을 줄일 것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치료 사례로 한 여성분은 우한으로 눈이 자주 침침해지고 눈 중심부가 뿌옇게 흐려져 집 근처 안과를 찾아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인성 황반변성 진단을 받게 되었지만 그 뒤부터서 눈에 좋다는 약초와 블루베리 등을 고루 찾아 먹게 됩니다. 특히 아로니아를 착즙액과 가루를 사서 매일 한 잔씩 물에 타서 먹고부터 황반변성을 고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녹내장으로 눈 안압이 20이 넘을 정도로 TV가 잘 안 보였지만 아로니아를 먹고부터 전보다 개선된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 실험자료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에게 아로니아의 주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투여한 결과에서 투여하지 않는 대조군보다 시력이 0.69에서 0.78로 시력이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눈의 간상세포에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로독신 색소의 합성 효능이 강하게 있었고 시력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에 보고한 아로니아의 부위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추출용매 종류에 무관하게 잎줄기 열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폴리페놀 함량과 마찬가지로 잎줄기 열매 순으로 잎에서 가장 높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항산화와 항염증 뿐만 아니라 항고혈압, 뇌졸중, 지방분해,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등의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는 잎 중에서도 어린 잎은 성숙한 잎보다도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로니아 잎은 생리활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잎이 어릴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높으므로 항산화 성분을 추출하기에 적절하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로니아는 열매를 주로 많이 사용했지만 잎에서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으니 성인병 치료를 위해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세명대학교에서 아로니아 생잎으로 덕금을 했을 경우에 6회 덕근 아로니아 잎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생잎과 잎차 모두 카페인은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아로니아 잎차는 무카페인 차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아로니아 잎은 어린 잎부터 시작해 가을까지 수시로 채취해 사용하면 되고 줄기 끝에 새순이나 조금 연한 잎을 채취하면 됩니다. 앞전에는 블루베리로 잎차를 볶아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덕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취해온 잎은 찬물에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서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도록 채반에 말려줍니다. 찜솥에는 물 한 컵 정도를 붓고 소독과 방부 효과를 내기 위해 소금은 한 줌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찜 채반을 밑에 받쳐주고 뚜껑을 닫고 가스불을 켜주면 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뚜껑을 열어 잎을 넣어주고 다시 뚜껑을 닫고 5분 정도 훈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솥에서 잎을 꺼내어 채반에 골고루 널어주면 되고 그늘에서 2-3일 정도 건조시키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뒤집어줍니다. 말린 잎을 차로 마실 경우에는 잎 5장 정도 찻잔에 넣고 달이시면 되고 볶았을 때보다는 잘 안 우러나오니 주전자나 약탕기에 달여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로니아는 간 기능 관련이 깊고 욘델리스를 비롯한 어느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의 위험성이 있으니 서로 상성을 고려해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탄닌 성분이 철분을 흡수해 변비를 유발시킬 수가 있으며 열매는 하루 2-30알 정도가 1인 적정량입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의 과다 분비로 심장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이 일어날 수 있으니 협심증 환자는 무엇보다 적당한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끝으로 고혈압에는 혈압을 내려주나 반대로 저혈압 환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하고 정상적인 혈압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